사람은 위기를 맞이한 순간에 마음의 눈을 뜨게 된다고 한다. 나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.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몇 년 사이로 할머니를 그리던 아버지마저 뒤를 따랐다. 정직하게 농사일에만 파묻혀 지낸 인생들이었다. 나는 신이 정의롭다면 그들에게 말년이나마 편안함을 선사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. 낙상 후 3년 동안 누워있던 할머니의 피부는 얇은 비닐처럼 변해버렸고 등에는 피부가 짓물러 심한 욕창이 났다. 아버지도 말년에 시도 때도 없이 콧물과 침을 질질 흘렸고 대소변도 맘대로 못 보는 고통을 맞았다. 고통을 지켜보는 것 자체도 고통이었다. 떠나보내는 것 또한 고통이었다. 신은 왜 그런 고통들을 만들어냈을까? 머릿속이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차오르니 내 몸에도 마침내 이상이 찾아왔다. 체중이 갑자기 크게 줄고 머리털도 한 움큼씩 쑥쑥 빠져나갔다. 시도 때도 없이 가슴이 방망이질을 해댔다. 지하철역 바닥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.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디 아픈 데 있어요? 하고 물었다. TV 프로를 녹화할 땐 바짝 마른 얼굴을 숨기기 위해 카메라 좀 당겨주세요 라고 부탁하곤 했다.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나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. 고통으로 일그러진 저 얼굴. 저 고통은 왜 생겼을까? 비로소 나를 객관적인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이었다. 내게 늘 기쁨과 희망을 주는 아이들의 얼굴도 떠올랐다. 시골의 텅 빈 집에 덩그러니 홀로 남은 어머니의 모습도 아리게 스쳐왔다.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. 벗어나야겠다고 마음먹자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. 신이 고통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걸 꺼버리는 장치는 안 만들어 놓았을까? 조물주가 고통만 만들어 놓고 그걸 꺼버리는 장치는 깜빡했을 리 만무하지 않은가? 그 장치가 뭘까? 다행히 나는 기자다. 감정에 파묻히지 않고 매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직업상의 철칙이다. 중약. 3년 전 나는 아주 작은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호기심 가득한 기자의 눈으로 와칭이 부리는 요술을 엿보기 시작했다. 그러자 그 문은 점점 크게 열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더없이 활짝 열려있다. 와칭은 신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려준 선물이다. 나는 기자이기 이전에 평범한 직장인이다. 나와 학생들이 변화를 체험했다면 누구든 와칭을 통해 신기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. 우주의 원리는 누구에게나 쉽고 공평하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.